수마트라 섬 남부의 도시 람풍. 아, 슬라마 빠기. 할로, 슬라마 빠기. 비담뱀 그 헌터? 야, 사ya tadi dapat telepon dari warga di daerah Pekalongan Lampung Timur itu katanya ada ular masuk ke kandang ayam. 같이 together. Oke, okay, ayo. Oke. Okay? Oke. Okay. 이끝. 야. 오케이. Let's go. Let's go. 수마트라 섬 남부엔 1,000마리 이상의 야생 그물무늬 비단뱀이 살고 있습니다. Ularnya di mana? Sebelah sana tuh lo. Hah? Di mana, Bu? Ularnya udah mau keluar ya? 마을엔 뱀 전문 사냥꾼이 있을 만큼 비단뱀의 출몰은 일상적입니다. 이야. makan ayam saya. Mana? Ini ular sedang memakan itu ayam. Iya. 도착했을 땐 이미 비단뱀이 닭을 칭칭 감고 있어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올라르네 바로 사자 몰래. 뭔가 왔더니 진짜 잡고 있었어 지금. 와 지금 닭이 지금 질식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지금요. 비단뱀은 독이 없습니다. 대신 먹이가 죽을 때까지 조이는 거죠. 폐가 위치한 갈비뼈를 감싸 압박을 가해 먹이가 질식하면 몸을 풀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Sekarang ini ularnya sedang makan masanya. Kami tidak berani memegangnya karena dia sedang memakan. 뱀은 포식자다운 타고난 신체 구조를 가졌습니다. 턱을 아래로 늘릴 수 있고 머리는 모든 부분이 탄력적인 인대로 연결돼 있어 먹이를 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땐 kan malam gitu kan saya enggak tahu gitu loh. Tahu-tahu kan ayam itu ular sudah pergi gitu loh. Jadi kan kalau saya suami saya kan enggak berani, takut kan. 좀 큰 동물들은 이렇게 위에 어떻게 보면 위에 이렇게 올려서 가축을 키우는 거죠. 왜냐면 그 뱀들이 여기 와서 잡아먹을까 봐. 주인은 3m가 넘는 비단뱀 두 마리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한 마리도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Kita lagi berusaha mencari di sini karena lingkungan ini memang sering didatangi ular. Kenapa? Karena di sini ada hewan ternak kambing dan ayam. Jadi ular sangat senang datang ke sini mangsanya. Kita lagi coba nyari mudah-mudahan ketemu. Soalnya tanda-tandanya tadi sudah ada. Warga sudah melihat dia datang ke sini.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어디 이 마을에서 먼 곳에다가 갖다 놔줘야 된다고 죽이진 않는다가네요. 지금 뭐 저쪽 헌터 중에 한 명이 저쪽에서 발견했나 봐요 지금. 앞서가던 사냥꾼이 도망간 비단뱀의 흔적을 찾았나 봅니다. 지금 여기 그물무늬 비단뱀은 이 물 주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나타난다 봐요. 반장이 sekitar 3m. itu masuk ke air. Dia enggak lama di dalam air karena dia bukan ular air. Dia jenisnya piton. Jadi kemungkinan dia 10 menit atau paling lama 15 menit bisa naik lagi ke atas permukaan. 물에 의존하는 비단뱀이 익숙한 물속으로 도망을 간 모양입니다. 비단뱀도 물론 숨을 쉽니다. 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든지 신체 기관을 멈출 수 있어 15분에 한 번만 숨을 쉬며 견딜 수가 있답니다. 비단뱀이 물속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땅 위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빠릅니다. 벌써 저 숲 어딘가로 멀리 도망쳐버린 건 아닐까요?
드디어 비담뱀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성체가 된 비담뱀은 길이가 3에서 5미터에 이릅니다. 잡힌 녀석은 도망간 비단뱀이 아니라 3에서 4년 된 아직 어린 비단뱀이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야생의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독은 없지만 이가 100개 정도 있어 위협적입니다. 그러면 giginya tertinggal di sini dia bisa infeksi. 뱀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시력이 약한 눈을 대신해 혀로 냄새를 맡고 열에 민감한 콧구멍은 먹이와의 정확한 거리를 알려줍니다. 야생에선 그물무늬 비단뱀에게 목마는 절대 감기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층층 감아서 기절시킬지 모릅니다. 나 목조는 힘이 나 죽을 뻔했어. Inilah cara ular untuk membunuh mangsanya. Jadi ular ini akan melilit mangsanya. Nah, seperti ini. Nah, ini sampai pembuluh darah mati. 진짜 얘네들이 정글에 이런 애들이 진짜 헌터죠, 헌터. 이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한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대단합니다. 도망간 3m 비단뱀을 찾아 다시 수색에 나섭니다. 뱀은 위장술과 매복의 대가들입니다. 비단뱀은 나무도 탈 수 있죠. Biasanya kalau ular pagi hari setelah dia dapat berburu itu dia naik, dia tidur. Tidurnya di apa? Di dahan kayu itu. Dia akan melingkar. 비단뱀을 쫓아 반경을 좁혀갑니다. 거대한 비단뱀을 찾았습니다. 사냥꾼의 예상대로 비단뱀은 나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매복 중입니다. 능숙한 뱀 사냥꾼은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나무를 오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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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비단뱀을 떨어뜨립니다. 그물무늬 비단뱀은 아나콘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뱀입니다. 몸무게는 아나콘다가 더 무겁지만 길이는 그물무늬 비단뱀이 더 깁니다. 이네 ukuran sudah ini apa? Tadi sempat tenggelam kita cari di dalam sungai cukup lama. Ini ternyata dia sudah sampai sini. Oh, 엄청. 장난 아니야. 그물무늬 비단뱀이 바짝 독이 올랐습니다. 비단뱀을 제압하기 위해선 목을 잡아야 하는데요. 능숙한 뱀 사냥꾼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만큼 번개처럼 공격합니다. 야생의 포식자 그물무늬 비단뱀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도 뿔이 달린 동물도 층층 감아서 졸라 죽입니다. 강력한 위산은
통으로 삼킨 먹이를 모두 소화시킵니다. ular ini sangat kuat lilitannya. 나도 한번 잡을 수 있어 이거? 야생의 강자 비단뱀과의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비단뱀의 꼬리를 잡고 먼저 제압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다인 dari depan satu, saya dari belakang. 다른 사냥꾼이 앞에서 뱀의 시야를 끄는 동안 뒤에서 비단뱀의 목덜미를 제압합니다. 야생 비단뱀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힘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와, 이 쪼이는 힘이, 와, 제가 탭을 칠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지금 저를 쪼고 있어요. 와, 이 목을 조는 힘이, 와, 와, 이거 힘 봐요, 이거. 와. 아, 요즘 풀러져, 이게 지금. 와, 이 사람 네 명이 달라도 진짜 힘들 정도. 와, 오, 와, 씨, 오. 잡은 비단뱀은 깊은 밀림으로 돌려보냅니다. 야생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야생의 삶. 이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이 뱀들과 이 야생에 있는 동물들과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인생이고 삶인데 자연스러워요. 모든 것이 자체가. 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